중소기업이 미래 산업인 LED를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데 성공한 기업이 화제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화성시의 태양광 발전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 이 업체가 개발한 LED 기판은 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해 LED의 문제점인 열을 쉽게 식힐 수 있습니다. 가로등에 사용되는 LED 램프에 개발된 기술을 접목시키면 수명은 기존 4만 시간에서 6만 시간으로 늘어나고 같은 전력으로도 밝기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약 30% 정도의 열 저항을 개선시킨 제품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춰서 태양광 가로등 및 일반 가로등에 적극 적용할 생각입니다. 2011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기술이 제품으로 탄생해 빛을 보게 된 건 도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 LED 시장은 3조 원 규모.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품으로 완성하기까지 기술 인증과 제품 수정 과정에 생기는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 소재한 LED 태양광 업체들이 자금력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인증 비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들 기업들이 관련된 정책과 시장과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LED, 태양광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를 확대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제품에 접목시켜 녹색 산업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